박인환 선생님께서 네. 또 홍은희. 아, 저 되게 많네요. 선배님과 또 이렇게 요? 같은 드라마 네, 작품을 하셨죠. 맞아요. 부녀 관계로 딸 아버지 사이를 세 번 했어요. 아, 세 번이요? 네. 그럼 진짜 인연이시네요. 와. 근데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아, 또 있어. 다른 분과 또 인연이 있어요. 야, 이 코너 너무 재밌다. 아, 아주 쏙쏙 빠져드는데? 점입가경이야. 이 코너 이름이 뭐라고요? 정용화의 여건 몰랐지요? 박인환 선생님께서 주 DM건설 김강진 부장 역을 했던 이영애 손창민 주연의 그 드라마 에드버킷. 이 노래 기억하세요? 이 노래의 주인공 혹시 계시나요? 여기 있다고요? 소유 씨요? 제가 있습니다. 아~ 제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여자 목소리 아니에요? 네, 여자 목소리도 내세요? 제가 정말 진짜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이 목소리라고요? 예, 변성기 전이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굉장한 미성이다. 아, 생각나네요. 아니, 이거는 정말 100% 여잔데요. 그러니까 변성기 전이어서 그냥 여자 목소리였어요. 어머.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병이 생겼어요. 뭘 해도 트로트 같이 돼가지고. 재밌겠네요. 아, 그거 병 아닌데. 걔 상관없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I got a lot to you. 나온다. 이제는 너의 곁에서. 뭐 그렇게 트로트 좋지 않아요? 발라드 봐. 발라드도 기가 막히게 해요. 너무 좋은데? 아우, 되게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좋네요. 와. 심지어 아까 나왔던 목소리는 너의 곁에서. 예? 심지어 아까 나왔던 목소리는 너의 곁에서. 예? 아, 죄송합니다. 그냥 형님 겨우셔서 혼자. 그렇게 해서 또 인연이 있었어요. 그렇지, 박인환 선생님의 드라마를 하셨는데 그 드라마의 OST를 신유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도 몰랐네요. 목소리 진짜. 저도 깜짝 놀랐네요.